안녕하십니까. 잘 있었어요? 네. 이뻐졌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플래툰 컨벤션에서 처음으로 보통 장군 전인범 회고록을 내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남기려고 썼습니다. 그래서 대자랑하고 싶진 않았고 저도 애환이 많았기 때문에 남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쓰게 됐고요. 가능한 한 솔직하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반 동안 이렇게 쓰게 됐고, 그래도 블루픽이라는 우리 군사 전문 출판사에서 이거를 실어주겠다고 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책을 내게 됐습니다. 네, 오늘 현장에서 사인회가 있었잖아요. 사인회가 혹시 어떠셨는지? 어제도 뭐 완판을 했다고 그러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뭐 한 4시간 동안 사인을 해서 좀 피곤하긴 한데 맞습니다. 굉장히 참 여러 사람들이 응원을 해줘서 고맙고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스터 선샤인 때문에 일본군이라고 오해를 많이 받으실 텐데요. 어떤 조직인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군복 같은 경우에는 1897년 대한제국 군복입니다. 미스터 선샤인 나온 군복은 1900년 형인데 이 군복은 1896년으로 버클 후보 형식입니다. 네. 네, 앞으로 대한제국군 보증팀으로서 어떻게 활동하실 건가요? 아직도 좀 일본군들이랑 오해하는 분들 많으니까 그럴수록 더 이런 플래툰 컨벤션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옷장 입을 수 있는 행사에 많이 나갔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조금씩 그런 복장이나 이런 것들 하나씩 조금씩 추가해가지고 그런 복장, 이런 복장도 있다. 홍보하고 알려나갔어요. 오늘 레드 데드 리뎀션 같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어떤 걸 제안하셨는지. 일단 제가 입은 의상은 텍사스 레인저즈 출신이었다가 미국 남북전쟁 국군 기병 서든트 출신이 전역하고 나서 나중에 마오리 헌터가 돼가지고 현상금 수혜지를 들고 다니면서 수혜지를 잡고 다니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팀으로 같이 활동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정확히는 팀이라기보다는 네. 다들 이제 정말로 요즘 현대사회의 공유의 문제 아십니까? 그게 바로 낭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낭만을 쫓아 혼자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런 낭만을 알고 있는 친구들과 모여서 이런 행사장에서 같이 마시고 피우고 어떻게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그런 법규를 찾아가도 법규를 지키려고 하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런 패밀리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패밀리의 이름은 잔슨 레인저스입니다. 잔슨 레인저스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 머나먼 다리에서 본 것 같은 분들의 복장이 있는데요. 오늘 복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2차 대전 영국군 공수부대입니다. 주로 말씀하신 대로 머나먼 다리에서 그쪽까지 갔었던 부대고요. 그 뒤로도 영국의 굵직한 작전들마다 다 참여했던 그 부대입니다. 아, 네. 이 총기 보니까 3D 프린터로 만든 것 같은데 예. 총기에 대해서도 선명한 건? 네, 이건 불행 경기관총이라고요. 네. 원래 체코제 기관총을 영국에서 자기네 브리티시 탄을 쓸 수 있게 새로 설계해서 만든 총입니다. 이건 제가 3D 프린터로 다 만들어 모델링해서 뽑은 거고요. 그래서 실총보다는 훨씬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편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예. 그러네요. 네. 인필 몇 주셨나요? 이거 10% 줬나? 이거 부속마다 조금씩 틀리게 줘서.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입고 계신 게 베트남전 당시 복장 같은데 이게 어떤 복장인가요? 이거 그냥 이제 더번 더 커버블이고 예. 제가 이제 베트남 저 특별히 어떤 거 하나 보정하러 왔다기보다는 그냥 있는 대로 초기 중기 후기 제가 좀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냥 베트남 전 후을 낸 거지. 그러니까 베트남 전 보정은 맞는데 특별히 어떤 걸 딱 집었다 라기 좀 못하겠습니다. 특수부대 같은 걸 제안했다고 보는데 특수부대요? 특수부대 제안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지금 굉장히 재밌는 옷을 입고 계신데 이게 어떤 옷인가요? 70-80년대 쓰던 런던 소방대 소방관 복장입니다. 이거 옛날 그 영국 영화 같은데 나오던 그거 같은데 그럼 이게 실물인가요? 레플리카인가요? 벨트 빼고는 다 실물입니다. 네, 오늘 어떤 복장을 보셨나요? 오늘 줄서기를 도와주신 분들인데요. 어떤 복장이신지? 저는 인간 경영 복장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역할을 재현해갖고 이렇게 입문을 했어요. 저는 NAPD 드라마에서 나온 거를 최대한 따라해가지고 준비를 해왔어요. 저는 NAPD 메트로 폴리스를 재현해봤는데 아직 부족해서 좀 장비가 많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현대적인 영국군 복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들고 계신 대전차 화기가 혹시 엔로 맞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이 엔로라는 게 영국군이 사용하는 그런 전차고요. 우크라이나에서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쩌다가 이렇게 오시게 되셨나요? 이 엔로를 사기 위해서. 그렇군요. 오늘 10개를 한정 수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되게 가지고 싶어가지고 10개 드렸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헤라는 신별입니다. 예. 당시 그 광복군뿐만 아니고 조선의용대랑 모든 그 국민향문군 물자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집신을 싣고 다녔습니다. 일부러 구해서 착용하신 거군요. 예, 일부러 구했고 이 포헤는 우리나라 집신하고 조금 약간 디자인이 많이 다른데 예, 이렇게 약간 쪼리처럼 된 네. 디자인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위에 벽신을 싣기도 하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 예, 보통 이제 그 중국에서 참사 전투라고 해가지고 그 중국판 스탈린그라드 그 당시에서도 이제 초회를 많이 싣고 문화보다는 초회를 많이 싣고 다녔는데 그 초회를 많이 싣고 다니는 이유가 참사 주변이 원래 진흙밭이에요. 아주 일본군들은 진흙 때문에 못 오는 형편이었고 이제 광복군하고 조선의용대랑 저기 참사 전투에서 벌을 때는 예, 초회, 이런 초회를 신고 전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